자, 이제는 초구 공격이라고 해서 꼭 유리하다, 불리하다 이렇게 평가하기가 어려운 상태예요. 네. 8강에서도 보셨겠지만 후공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애 첫 준결승 아니겠습니까? 네. 횡단샷으로 좋습니다. 대각선으로 놓여있는 공들인데요. 네, 앞으로 길게 공격을 합니다. 자, 포크숏이죠. 좋은데요? 네, 천천히 들어갑니다. 여러 선수들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선수들은 언제든지 우승을 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아, 이번 회 얇게 옆돌리기. 들어가죠? 네, 다시 한 점. 잘해야 되겠다. 완벽하게 해야 되겠다라고 네. 하는 생각들이 자칫 잘못하면은 자기 그 신체의 어떤 리듬을 해칠 수가 있습니다. 네. 두껍게 회전력을 회전 좋죠? 살짝 키워 들어가면서 들어갑니다. 네, 좋아요. 자, 왼쪽으로 옆돌리기 아주 얇게 공략이 되어야 하는 곡이죠. 주 세밀한 두께 공략까지 좋게 마무리됩니다. 많은 관중들이 지금 강동 선수를 응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방송 시청하는 많은 시청자분들도 응원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럼요. 아무튼 대회장에는 단 한 번도 빠짐없이 꾸준히 지금 다니면서 격려를 하고 계십니다. 네. 좋습니다. 뒷공이 보였어요. 뒤로 돌려주시고 앞으로 짧게 가죠. 네. 좋아요. 들어갑니다. 아, 바램은 브롬달 선수를 상대로 경기했던 그런 집중력이 폭발적인 그런 집중력이 나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천천히 됐습니다. 석점 공격. 그래서 보통 저희들이 말을 할 때 60% 70%만 보여줘도 좋은 경기 내용으로 이어질 수 있죠. 대부분이 못마땅하죠. 그럼요. 네. 4점 연속. 어려운 공의 배치네요. 자, 어떻게 공격할지요? 자, 노란 공을 선택을 했는데요. 자, 비껴치기 기스 빠졌고요. 자, 천천히. 네, 볼까요? 들어갑니다. 네, 들어갑니다. 득점권으로 갈 수 있는 진로를 또 설계를 해야 되는 네. 아주 어려운 공을 해결 잘했습니다. 자, 아주 이번에도 아슬아슬하게 키스가 빠졌고요. 좋습니다. 저런 미세한 부분들은 선수들이 감각적으로 알 수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또 연습도 많이 하게 됩니다. 저런 부분에서. 네, 앞으로 돌려치기까지 됐습니다. 자, 하단에 위치를 했습니다. 네. 앞으로 짧게인가요? 자, 앞으로. 아, 역시. 아, 뒤돌려치기. 자, 이게 키스가 또. 자,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짧게 가는 그런 공이죠. 자, 일적부의 두께가 또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거슬러 올라오면서 키스가 있거든요. 해결 잘했어요. 키스 해결 좋죠. 네. 자, 뒤로 돌려치기. 네. 부드러우면서. 네. 좋아요. 다 잡았던 산체스 선수 입장에서는 승리를 바로 눈앞에 두고, 아주 그 반전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네, 정말 분위기로는 쿠드롱이 올라가는 줄 알았어요. 네. 네, 아주 해결 잘해줬고요. 살짝 얇은 각도로. 그렇죠. 조금만 두껍게 되면은, 네. 아, 키스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런 두께. 두 선수 모두 이렇게 큰 무대 경험이 없어요. 네. 가장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큰 무대를 올라와 있는 두 선수입니다. 비켜치기예요. 자, 끌어가면서 큰 각도를 형성을 시켜줬고, 괜찮아요. 들어갑니다. 코너 깊이 내려보내면서 긴 쪽으로 성공을 시키는 네. 그런 그림. 빨간 공 선택해서 뒤로 돌려치기 직접 가는 그런 거. 자, 이번에는 과감하게 성공. 네. 뭐 아주 강하게 부딪히는 소리가 났었는데요. 네. 빨간 공. 네, 직접 비켜치기 직접 공략하겠다 이런 얘기죠. 좋아요. 들어갑니다. 옆돌리기 찬스예요. 네. 일적구가 맞고 키스가 납니다. 네, 들어가죠. 네, 키스가 나더라도 네. 크게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과감하게 치는 거죠. 네. 자, 집중해야죠. 7점 차 앞서가고 있는 강동궁 선수. 멀리 있는 공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뒤로 돌려치기 직접 공략해야 되겠죠. 네, 이번엔 좋아요. 웬만해 큰 박수가 나옵니다. 네, 아, 이번 공도 사실은 쉽지는 않은 네. 그런 부담스러운 공이었는데 해결 잘했죠. 네, 저 멀리 있을 때는 처음 공략할 때 많은 생각이 들죠. 그렇습니다. 일단 강동궁 선수가 조금 주춤했을 때도 응고딘날 선수가 전혀 따라붙지 못했거든요. 네. 네, 그렇죠. 아, 그러면서 그 실수했던 공이 어떻습니까? 강동궁 선수에게 그렇죠. 네. 좋은 공으로 표현해갔습니다. 네, 무난하게 성공시킵니다. 아, 무난히 승리로 끌어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말이죠. 뭐 준결승은 처음이지만 강동궁 선수 꾸준히 본선에 그동안 올랐고 네. 2011년 아시아 3쿠션 당구 월드컵에서 3위. 그때 아시아에 뭐 네루라는 선수들이 다 참가를 했었는데요. 네,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이야기는 후반으로 점점 접어들고 있는데요. 자, 빗겨치기 이번에 좋아요. 네. 매 이닝에 조심스럽게 경기를 운영을 하면서 네. 우선 이기는 게 더 중요한 그렇죠. 아, 몫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네. 일단 응고딘네 선수도 지금 좋지 않기 때문에 네. 자기 경기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뒤로 돌려치기 다시 한 점 좋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이런 상대를 이런 분위기 속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자기 어떤 뚜렷한 주관이 있어야만이 네. 경기가 이렇게 네. 앞으로 돌려치기 짧게 가죠. 자, 이번에는 와, 좋아요. 성공합니다. 아, 지금도 만약에 득점이 안 됐다 하더라도 딘나이 네. 선수에게는 아, 어려운 공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선택이죠. 네. 자, 이번에는 반드시 성공을 해줘야 되겠죠. 네. 아, 수비가 안 되는 공이고요. 자, 괜찮죠? 성공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아주 소중한 한 점이 나왔습니다. 그러고 보면은 참 경험이라는 게 말이죠. 네. 얼마나 그 중한 것인지 네. 아, 느낄 수 있는 그런 경기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네. 응고딘네 선수가 뭐 확연히 해강 때와는 다른 모습으로 경기를 네.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돌려치기. 앞으로 돌려치기. 자, 천천히 진행 성공합니다. 네, 들어갑니다. 이제 강동궁 선수 남은 점수는 5점입니다. 끝까지 정말 경계를 잘하는 네. 강동궁 선수입니다. 자, 뒤로 들려치기 파이브 쿠션이죠. 네, 자, 크게 돌아가는데요. 좋습니다. 네, 네. 나머지 4점. 좋습니다. 랩샷. 네, 3랭크까지 들어갑니다. 치기를 이용을 해서 더블 쿠션. 좋아요. 좋습니다. 자, 이제 나머지 2점. 아껴뒀던 집중력을 이번에 다 쏟아붓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굉장히 심사숙고하는데요. 네. 결국은 노란 공입니다. 자, 노란 공을 선택을 했고요. 아, 노란 공을 선택을 했는데. 과감함이 필요하다고 김봉수 해설위원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아, 저런 형태의 과감함은 아니었습니다만은 네. 아, 마지막 한 점. 자, 빗겨치기죠. 자, 들어가죠. 들어가죠.